이게 보존말이 뭐냐? 계란. 계란 후라이. 아니 보존말. 알 후라이. 달걀이 보존말이 달걀. 달걀 후라이. 계란 후라이. 계란 후라이. 비빔밥을 해 먹으려고. 계란이 또 안 들어가면 되지. 후라이가 안 들어가면 또 비빔밥 완성이 안 되죠. 자, 불 꺼주세요. 좋습니다. 어, 어떻게 됐어? 오늘은 밭 설거지를 해가지고요. 이게 고랭지 무로다가 무생채하고요. 오이도 몇 개 안 남은 거. 또 호박, 애호박 등 따서 앉으세요. 뽑았고요. 요거는 뭐냐면 가지. 가지가 저렇게 늙어가지고요. 껍질이 너무 드세요. 이게 왜 가지가 나이 들면 이렇게 사람 머리 쉬듯이 허옇게 돼서 가지가 여기 가지가 이렇게 가지가 이렇게 많아요. 해가지고 오늘은 비빔밥을 해 먹겠습니다. 고추장 기름도 넣어야지. 참기름. 자, 저거 하나 비빔밥 해 먹을게요. 어디요? 넣었어요. 계란에? 어. 밥을 너무 많이 퍼네. 여기 기름 넣어. 여기 들기름은 냉장고에 가서 가져와야지. 들기름은 냉장고에 가서 가져와야지. 자, 요 고추장 해서 참기름 넣었어? 안 넣었어. 언니가 들기름 가져온다 그래서. 밥이 너무 많아. 걸어 언니. 이거는 뭐고 그거는 뭐고? 저기 이거는 가지고요. 저쪽에 거는 호박이에요. 왜냐면 이 양물 들어가면 밥이 양이 엄청 늘어. 이거를 밥이 이렇게 많이 먹는 무슨 가지. 이거는 무슨 채? 한라산도 아니고 백두산도 아니고. 오늘 기름 넣을래. 야, 거제도는 어떻게? 뭐야, 매월당 오빠하고 둘이 있는 건데. 거제도는 어떻게 길바닥에? 언니 것만 가져오면 되겠다. 매월당 오빠랑 이거. 아, 이거 없어. 야, 애께 그 참기름 어떤 거는 나도 뭐 저 들기름하고 섞어서 드셔. 응? 매월당 오빠 들기름 좀 드려. 저? 응. 아까워. 드려요? 아유, 안 먹어. 이 기름이 아니요. 어머, 이거 기름 아니네. 어, 그거 뭐예요, 그거? 매주지, 매주지. 아이고야, 어떻게? 달달하게 해서 새콤달콤하게 먹지. 매주리랄까. 새콤달콤하게 해서 드셔. 어떤 생일파티가 있을까? 적당히 먹어야 되겠다. 어, 뭐가? 아이, 적당히 먹어야지요. 저기 똑바로 돼 있나 봐. 네. 밥이 한라산 됐어. 거봐, 밥 너무 많다. 이거 저거는 밥을 내니까 한라산 됐네. 원연님 딱 적당하네. 응? 원연님 딱 적당해. 밥 한 숟가락에 이거. 이 나물이 많이 들어가니까. 나물이 많으니까 밥이 세 배로 늘어. 세 배로. 그러니까. 호박 바로 백두산 됐어. 이거 호박 다음에 호박만 재 놓고 싶다. 반죽 미리 해놨다가 그 다음날 하면 돼. 호박 소고 호박 그거 해가지고. 사람 몰라도 단도 많이 먹어. 계란 하기 봤어. 어? 계란 합니다. 손에 묻혀. 아, 배고파. 다음에 이거 뭐 가져가려면 네. 술나 못 치고 와. 차를 차에 뭐 다 싣고 가. 은행나무도 뽑아가고 언니. 은행나무 심을 데가 없어. 심을 데가 없어? 들고 다녀. 이거 봐. 밥이 또 이렇게 많이 늘어나잖아. 와. 들고 다녀. 그러니까 이 농이 이 밥을 같이 했으면 얼마나 많았겠어. 이 농이 뭐한테 필요하냐 하면은 괴짜요? 괴짜. 어, 카메라 가방 지금 들었거든? 응. 저기는 낚시대 있지. 낚시대. 네. 낚시대 딱 띠가. 골프채는 안 들어가고. 좀 더 드세요.
아, 난 지금 못 해. 오늘 더 드시면 이따가 파티하는데 뭘 못 드세요. 한 시간만 더 드시죠. 나물만 드시지 말고. 그지? 생일날 많이 먹으면 안 돼. 말 먹는 게 생일날 많이 먹는 거. 아, 근데 녹아기 진짜 맛있어. 맛있어? 이거 뭐가 쏟아? 뭐가? 아니, 녹아기 달아. 60대 마지막 전신. 60대. 60대 오늘의 마지막 전신. 이제 나 70으로 가니까. 그렇지. 아직 1년 있어야죠. 그냥 그래도 이제 오늘 날짜는 끝이요. 69.1. 69.2. 오늘은 끝이고, 나 이민이한테 전화 좀 하고. 인상 보 좋으신데? 뭐 그렇지. 수업날 수업하라는 사람은 본 게 없다가 안 뭐요? 예? 어? 본 게 없다가 안 오냐고. 그 사람도 공기만 보고 있잖아. 근데 녹선이는 그걸 왜 안 해? 아, 그럴까 지금. 교회 갔나? 정신을 못 차린다. 교회 갔잖아. 응, 교회 가. 그 초련 일 왜 안 하고? 초련 일 교회 갔잖아. 넌 언제까지 밥 먹으라나? 응. 그러면 이따 삼봉 아저씨 나가고 가는 거야. 아니, 그 삼봉을 좀. 응? 식초?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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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가 단단해. 엄청. 조금 식초 정도 뿌려주는 거야. 무슨 무가 저렇게 단단해? 오렌지. 그니까. 나한테 돌베지 무가 있잖아. 응. 엄청 단단해. 이거 뭐지? 우선 깍두기 해야 되죠. 설탕이라는 거 그죠? 맛있겠다. 깍두기 하면. 깍두기나 석바지 이런 거예요. 올리고당이라는 거 다 넣어서 사이다 넣고. 아이고. 이거 좀 더 먹어. 이거 또 누구나에도 엄청 많이 나와. 응? 누구나에도 엄청 많이 나와. 이모한테 병문안을 갔는데 병문안 갔다가 이제 동생들하고 밥을 먹고 나왔다? 멀쩡하던 내 신발 구두가 있지. 없어졌어? 아니 들어갈 때만 해도 아주 멀쩡해서 내가 밑창이 다 떨어져갖고. 왜? 몰라. 오랫동안 안 신었나 보다. 오랫동안 안 신었어도 거기 들어갈 때까지만 해도 멀쩡한 구두가 왜 밑창이 다 떨어지냐고.
무겁게 짓누르고 있어야 되는데. 아베가 됐다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어떻겠어? 아 그래갖고 또 한쪽만 그러면 다행인데 양쪽 다 이제 떨어졌네. 힘내 사와야지 뭐. 양쪽 뒷구빈데까지 다 떨어진 거야. 제가 할 수 없이 동생 슬리퍼 그거 신고 집에 갔다. 잘못된 게 아니야. 네가 모르고 몰라서 이래. 그 신발도 이제 한 2년밖에 안 신었단 말이야. 어디 갈 때만 신느라고 안 애껴준 거라고. 자꾸 내버렸어. 그래야지. 그 바람에 또 새 하나 사시네. 비빔밥도 오랜만에 먹으니까 맛있네. 아까 이거 안 돼서 렌즈가 안 돼갖고 가스 렌즈가 불도 바꿔야 돼. 그지? 가스렌지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수단이? 또 약사도 가려고. 줄도 바꿔야 돼. 줄도 너무 짙어. 오래다 찢어버려. 이거 얼마 정도 하는 거야? 여기서 쓰면 그게 비싸면 아니죠, 그치? 줄 샀는지. 에? 저 산 지가 얼마 안 돼. 오래됐지. 옛날에 신봉선수 계실 때 그때 했는 거 그죠? 나는 오늘 됐지. 신봉선 씨, 신봉선 이거 찾아놨을까? 아니 아니네. 거기는 저거 새새끼 밥솥. 응? 혜택스 그때 사온 거 아니야? 언제? 신봉선수 그거 좀 했다고? 세탁기. 세탁기. 세탁기랑 괜찮은 거. 제천 이마트인 거 어디서 한 거 같은데. 그러니까. 미라 언니도 한 거, 그죠? 잘 먹었습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글씨 다 도망갔네.